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7년 모드 간단 소개와 설치 가이드 영상입니다. 먼저 간단하게 207년 모드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 모드는 190년 캠페인을 변경해 TUP 모드 기반으로 제작된 모드입니다. 모드가 적용이 잘 되었다면 190년 캠페인 대신 207년 캠페인으로 변경이 됩니다. 아래 이미지와 같이요. 그리고 이 모드는 207년 적벽이 일어나기 전 시대로 시작하는 캠페인입니다. 실행 가능한 팩션을 보면 먼저 한나라 팩션은 주 팩션으로 조조, 성권, 유비, 유장, 장로, 사섭, 유표, 공손강, 원희가 플레이 가능하고요. 봉신 즉 속국 팩션은요. 첫 번째로 조조의 속국은 한수, 조인, 하우연, 장료, 마초, 장패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사섭의 속국은 사일, 사무, 사왕, 사위가 있겠고요. 세 번째 유표의 속국으로는 황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권은 손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민족으로는 유표, 흉노족이죠. 답돈, 오한입니다. 세 번째 도적으로는 정강과 장현이 있겠고요. 남만에는 사마가, 목록, 맹액이 있습니다. 또 몇몇 팩션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주는데요. 조인, 장료, 유표 등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.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207년 모드와 207년 한글팩 모드는 전부 창작마당에서 검색 후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 아래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모드 순서입니다. 모드 순서는 MTU, TUP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그 위에다가 본 모드와 한글팩을 올리시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일단 제 모드 모음집 중에서 1.7.1 모드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원상이라든가 유비도 다 제 모드 모음집을 이용해 플레이를 했으니 안심하고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207년 모드로 원가의 부흥이나 흉노의 진공 아니면 유비의 천하 3분 지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동남풍이 불 것이라고 했던 공명의 말이 맞았다. 지금이야말로 공격을 가할 때다.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. 조조의 수군 쪽으로 배들이 가고 있지만 사실 놈의 생각과는 달리 항복하려는 병사들을 태운 게 아니다. 그 사실을 알아차릴 쯤이면 이미 때는 늦었겠지. 해가 충돌하면 그 즉시 혼란을 틈타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라. 만약 여기서 조조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놈은 천하 전체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. 백성들을 위해 놈을 무찌르자. 주유가 강변의 병사들을 상륙시켜 조조의 수경지를 직접 공격하는 동안 우리 형제들은 놈의 측면을 친다.